우리 애기 며칠 차죠, 지금? 오늘요? 오늘 63일인가? 63일 차? 네, 몸무게는 5.5이에요. 병원 갔을 때. 너무 많이 컸다. 네. 잘 먹는 애기다. 잘 먹어요. 엄청 잘 먹네. 엄청 잘 먹네. 소화력도 좋은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수유 정책이 좀 접어들어가지고 약간 덜 먹으려고 하면 엄마 냅두세요. 네. 체중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 수유 뭐 빠른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2kg 중반대 태어났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기가. 근데 이제 계속 이 수준으로 먹으면 이렇게 계속 크면 이제 너무 비만 될까 네. 그래서요. 자, 수유 시간이 평균 한쪽당 15에서 20분 정도에 더 먹을 때도 많아요. 한쪽당 20분 넘게 먹을 때도 있는데 더 먹고 싶은 건지 빨리 끊을 건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멈출 때까지 계속 빼지 말아야 하나요? 젖을 먼저 뺀 적이 밤수유 빼고 거의 없습니다. 먹고 나서 쩝쩝거리는 건 빨기 욕구 때문이겠죠? 네, 그건 빨기 욕구 때문이고요. 진짜 잘 먹는구나. 엄마, 아기가 사실 이 정도 컸으면 거의 엄마 모유가 거의 1000ml야. 아, 그래요? 아기가 지금 1000ml 정도는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이 빨리 성장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유축할 때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근데 엄마, 유축이 잘안 되는 미세유선인 것 같아요. 자, 아기가 이렇게 오래 빨잖아요. 네. 엄마, 오래 빠는 엄마들은 이제 가슴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유두가 이렇게 있고 가슴이 있으면, 요 유선들이 이렇게 이제 젖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한 유선이 한 16개에서 12개 정도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엄마는 젖줄기가 두꺼워. 촥이 두꺼워. 어떤 엄마는 아주 얇아. 그럼 이 얇은 엄마들은 이 얇은 게 분무기로 아주 약하게 분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젖이 나와요. 어떤 엄마들은 굵은 거한 6줄기만 쫙 있고 막 없어. 근데 얇은 엄마들은 12줄기가 쫙 막, 분무기로 싹 뿌리면 쏙 퍼지듯이 모유가 나오는 엄마들 있어. 이런 엄마들은 유축이 잘안 돼요. 엄마 유축하면서 굵은 젖줄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되게 얇긴 하더라고. 굵은 거 그러니까 엄마는, 몇개안 돼서. 그러니까 미세유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가 좀 그렇지만 빨대로 하면은 엄마는 요구르트 빨대, 어떤 엄마는 버블티 빨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러니까 아기는 이게 분사되는 것 때문에 사실 아기 자체는 너무 잘 먹고 막그 젖이 막 이렇게 굵은 젖줄기를 사실 막더 원할 수도 있어. 이건 그냥 내 예상이야. 그런데 아기는 싹싹 분사되니까 오래 먹어서 자기가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워낙 먹성이 좋다 보니까 앞전에 먹은 건 소화가 후딱 돼버리나 봐.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엄마 제가 미세유선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4kg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아기가 내 젖을 먹고 막 3시간 반씩 막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오줌도 팍팍 나오는데 내가 유축하면 2, 30ml가 끝이었어, 엄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미세유산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유축기를 아무리 갖다 내도 자꾸 내 젖량은 적은데 애는 왜 이렇게 잘 크지?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내 젖량은 많은데 미세유산 때문에 공기압으로 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기압으로 빼면은 요 정도에서 요게 보여있는 거 나오고 말아버려. 이 뒤에 게 공기압으로 당겨지지가 않아. 얇아가지고. 그리고 아기도 오래 빨고. 그래서 엄마 오래 빨는데 아기가 원하는 만큼 빨려주세요. 괜찮아요. 이건 미세유산이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서. 그럼 최대 1시간까지 먹여도 되는 거예요? 한 더는 40분쯤에 끊으세요. 40분 때. 네. 아니, 내가 이제 아기가 만약에 40일, 30일 이렇다면 1시간 먹이세요 하겠는데 엄마 63일이라서 네. 끊어주세요. 끊어주시면 이제 다음 수요일쯤에 또 애가 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엄마가 오전에 좀 젖이 많이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한 5분 정도라도 당겨질 거고 저녁으로 갈수록 애가 굉장히 길게 빨 거야. 그건 이제 엄마가 피곤하면은 모유가 조금 더디 나오고 사추도 좀 늦고 좀 전량도 약간 오전에 막잠푹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는 좀 작고 전량 약간 부족하고 그럼 애가 오래 빨아서 오래 빨면은 실시간 생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애기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기들은요 OCC가 좀더 먹고 싶어도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OCC 더못 먹어서 잠을 못 잔다면은 먹여줘야 되겠지만 잠자는 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냅두세요.
네. 이런 거야, 엄마. 아주 살살살 먹으니까 빠른 포만감이 안 생겨서 되게 오래 먹고 더 먹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살이 잘찐것 같아. 엄마 모유는 충분한데. 네. 그 밤에 한쪽만 물고 네. 이렇게 잠들어서 안 빨면 그냥 안 먹여도 되죠, 반대쪽. 네, 그런데 이제 수유텀이 이제 한 밤에 수유텀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요즘에는 한 4시간 정도 나와요. 어우, 너무 좋지, 엄마. 아, 근데 근데 한쪽 만약에 먹이면 짧아져요. 한 2시간? 안 돼, 2시간 그럼 반? 양쪽 다 먹여서 엄마 4시간 이상은 확보해야 돼요. 아, 졸려서 못 네. 먹는 거야, 졸려서. 네. 네. 그래요. 왜냐면 2시간마다 젖 먹이면 또 밤에 많이 먹고 낮에 안 먹는 애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 네. 그래서 엄마, 한쪽 먹였을 때 4시간, 5시간이 나온다면 그건 오케이. 그런데 한쪽 먹었는데 2시간, 3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반대쪽을 깨워서라도 더 먹여야 돼요. 네, 네. 젖은 알겠습니다. 물고 이렇게 잠들면 내가 살짝 가슴 조금 눌러가지고 약간 더 사추를 좀 일으켜서라도 조금 더 먹여야 돼요. 알았죠? 네. 네네. 자, 저녁 6시쯤 수유와 목욕시간 겹치제가 맞는데 수유 한쪽하고 목욕고 나머지 수유도 귀찮나요? 근데 엄마 그 수유 후에 원래 즉시 목욕을 하면 아기들이 되게 부대껴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목욕 시간이 아빠가 해주세요. 네. 아빠 퇴근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요. 더 당길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 더 당겨. 수유 시간 30분 전에 목욕하고 바로 먹여야지. 아, 근데 그때 너무 막 울어가지고 그 저녁 그 낮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네. 수유를 하고 낮잠 잠을 하다가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엄청 자지러지게 울어가지고 네. 수유를 하고서 조금 이따 목욕할 땐좀 괜찮더라고요. 아, 그럼 엄마 수유 1시간 뒤 목욕이요. 1시간 뒤에요? 네. 근데 그 적어도 잠이랑 좀 40분 뒤. 그럼 엄마 이렇게 해봐. 엄마는 좀 특별 케이스로 수유를 네.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대강한 다음에 목욕시키고 나머지 먹이세요. 그러니까 수유를 충분히 하고 목욕을 시키면 애가 부대껴 해요, 속이. 엄마 우리가 네. 배 부르게 먹고 사우나 가봐. 불편해지잖아, 몸이.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수유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조금 그냥 웬만큼 먹인 다음에 목욕하고 다시 먹이세요. 네. 네. 아직 성장 급등기가 안 끝난 애기처럼 행동을 하네.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 잘 먹으면 좋죠. 근데 이제 애기가 수유량을 스스로 줄이려고 할 때는 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체중이 좀 정상 체중으로 이제 갈것 같아. 근데 지금 체중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68이면 엄마 여기에서 태어난 거거든. 여기 이제 네. 30일, 여기가 60일인데 지금 5.6이잖아요. 네. 이렇게 왔어.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야. 근데 엄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건 되게 좋은 일인데 여기서 유지가 좋지.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은 비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기예요, 여기. 그지? 3개월 몸무게야. 그런데 아기가 정상 체중으로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여기서 이걸 유지하고 크는 거를 엄마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가 네, 조금 알겠습니다. 점점 조금 줄여갈 거야, 엄마 스스로 본능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여기 머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가 여기로 계속 이동하는 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 네. 알았죠? 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